하와이휴 유지입니다. 자, 오늘은 브레스타즈 만화 리액션 시간 찾아왔습니다. 오늘 영상은 헌스트럼프 시리즈님의 영상 준비했고요. 여러분들도 눌러가셔서 구독, 좋아요, 댓글 많이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영상 바로 한번 출발해봅시다. 뿌뿌. 웬 피라미드죠? 이곳에 드디어 도착을 했어. 소문의 그 장소가 여긴가? 아, 상상치도 못한 이상한 크림. 잠깐만 한번 보자고. 여기가 맞는 것 같은데? 아니 뭐야? 퍼즐이요? 문 열려라 참깨. 정답이다. 자, 일단은 뭐 키 좀 풀어가지고 예 문을 여는데 성공했습니다. 여기 정체가 뭡니까 도대체? 뭔가 브루스타즈랑 전혀 안 어울리는 배경인데 뭐지? 뭔가 미이라가 나올 것 같은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관이죠 저거. 그냥 상자가 아닌 것 같은데. 잠깐만 열지 마라 미스터 P. 빠밤. 오, 야 이거 신기하다. 뭔가 3D 같았어. 따단. 이 전설의 책에 담겨진 것이 진실이었던 건가? 근데 얘 뭘 보고 이러는 거죠? 자꾸? 자, 주문을 한번 외워보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해주세요! 외쳤습니다. 마법의 주문. 오! 구독의 힘이 닿았다! 자, 과연 안에는 뭐가 들어있나요? Love is open. 너? 와! 이거 그 호루스보 아닙니까? 호루스보 완전히 그냥 해골이 돼버렸네. 완전 메일하네. 선생님 살아 계셨습니까? 3천년 만에 깼는데 내 모습 왜 이래 이거? 아니. 어우 내 훈남 페이스 다. 난 이제 망했어. I am guided by the spirit. 내 이름은 호르스보. 이 사막의 주인이다. 두둥. 오 뭐야? 살아생전 모습으로 복귀했습니다. 거의 뭐 신이가요? 어머 이 전설을 내 눈으로 직접 목격하게 됐다니. 난 이제 죽어도 좋아. The spirits are calling my name. 어머! 호루스 보시에 날 가져요! 이게 무엇이다. 잠깐만. 뭐야? 이 아름다운 보물들. 역시 소문의 진실이었어. 보물 위치가 아주 정확했구만. 헤헤, 개꿀 다 가져갑니다. 어, 뭔가 이상한 걸 집은 것 같은데. 얘들아, 날 주목하란 말이야. 어이. 빠밤. 샌디는 뭐야 또? 아, 야, 뭐야? 아침이야? 벌써 깨고 그래. 이 자식, 이 몸에 이런 취급을 받을 줄이야. 어? 잠깐만요. 일로 와봐. 하하, 온 김에 너도 내 컬렉션이 되어라 이 자식아. 하하,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히히. 그렇게 그곳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고 합니다. 브롤스타즈. 뭐죠? 똥똥똥똥똥똥똥똥똥. 생긴 거는 보아니가 약간 브롤볼 같기도 한데 너 누구세요?
어? 뭐야? 신규캐 최초 유출? 아, 홈스트로프님이시구나.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가제 타임? 빰빰빰빰빰빰.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홈스트럼프예요. 자, 여러분들께 아주 멋진 가제 소개해드릴게요. 어, 뭐야? 가제 콘테스트구나? 자, 오늘의 심사위원 못 모시겠습니다. This is Shoopike and Penguin Mr. P. 마지막으로 최근에 합류하신 제키님까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바로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신상 가제 쇼타임 시작하겠습니다. 자, 갑시다. 오늘의 대결 상대는 브룩씨. 이 승부는 무조건 내가 이긴다. 뭐야? 딸 잘 보라고. 부. 와! 요번에 브룩 새로 추가된 가셋이잖아요. 그 다이너마이크 점프하는 것 마냥 뛰는 거. 순식간에 올라가서. 야, 잠깐만. 추진력이 너무 셌다. 아! 시작은 좋았으나 마무리가 되지 않는군요. 후. 아우. 좀 타라 임마. 아! 안 돼. 아! 이보시오! 의사 양반! 야, 좋지 않은 곳에 맞은 것 같습니다. 보자라니! 뭐예요? 아, 어, 보았느냐! 푸릉님의 카제스 힘을! 오케이! 뭐 어떻게든 얻으면 된다는 마인드군요. 삐! 아, 좋아요 누를게요. 이거 멋있었습니다. 어쨌든 화려한 쇼맨십이었어요.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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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아, 여러분들 마음에 드셨다면 지금 바로 좋아요 버튼.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이제 박자를 갖고 노는 건 뭔데? 어? 아야, 좋아요 머신. 부르기 일단은 우세합니다. 오, 많이 쳤어, 많이 쳤어, 많이 쳤어. 오케이, 그렇다면 다음 참가자분 소개하겠습니다. 오! 저쪽의 인기 블러시죠? 레온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저희 가젯 바로 소개 들어갑니다. 젠그랩. 어? 카운트다운. 지금 무조건 지는 타임인가요? 아니면 이기고 있는 상황인가? 자, 카운트다운. 어? 갑자기 그에게 주어진 40개잼. 하지만 바로 뒤에는 잔뜩 화가 나있는 프랭크. 이 위기의 상황 어떻게 보면 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도망칩니다. 근데 잼을 너무 많이 들고 있는 상태라 너무 위험해요. 야야야야야야. 팝콘 이거예요. 팝콘 한 사발이 타고 가실래요? 아! 잘 가고. 걸리면 죽음이야. 인생은 한 방이라고. 내가 어떻게 모은 40개 잼그랩. 조금만 버티면 돼. 좀만은 승리한다. 오! 가젯 발동. 레온 분신술. 두둥. 하하. 분신아 가라. 뿜. 뭐야 이 자식 이거. 대놓고 앞으로 나온다고? 그렇다면 소원대로 망신 나가신다! 뿜! 어, 거의 세계 멸망 수준 아닌가요? 못해 이거. 아, 야, 저거 잘못했으면 내가 맞았던 거야 저거를? 에반데? 아우! 뭐야 이 자식. 어디 갔어? 내 잼은? 어? 아니? 이게 어찌 된 일이지? 헤헤이! 뭐 청아이 여기다 임마! 빠밤! 위에 보세요! 3, 2, 1! 제로! 이걸 지다니 내가...
갑자기 맘약해지나요, 레온이? 이 레온, 감성에 참 약한 남자야. 어, 야, 울지 마. 잼 좀 나눠줄게. 어머, 난 널 그냥 뚝배기 깨버리려고 했었는데 나한테 주는 거야? 헤이 브로, 이것이 바로 우정이다. 팝콘 사세요. 아니, 띠용스. 헤헤, 맛있어요. 헤헤, 맛있어요. 너희들 참 진정한 남자야, 너희들은. 우리 우정 영원해. 어머, 이것이 남자들의 우정인가요? 저는 모르겠고요. 일단 누릅니다. 좋아요, 100개 드릴게요. 스토리텔링 나쁘지 않았습니다. 저도 하나 드리겠어요. 어메이징! 자, 이거는 레온이 스토리텔링까지 완벽했기 때문에 무조건 이기지 않나 싶습니다. 과연? 와우! 레온이 근소한 차이로 굉장히 우세하고 있군요. 여러분도 지금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버튼! 야! 오케이, 일단은 레온이 승리했습니다. 오, 그렇다면 승리한 레온의 This is your time. 호, 그림자 부시설 레온. 뿡. 지금까지 가젯 타임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놀러와 주세요.